어서 오세요. 책벗 인생입니다.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큰 벼슬에 오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하여 혹시 댁에 고추씨가 있습니까? 라는 주제의 이야기를 연속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옛날 어느 지역에 풍채가 좋은 데다 꾀가 많은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는 무과 출신으로 급제 후 10여 년이 지나도록 벼슬 한 자리도 하지 못했다. 또한 담도 벽도 의지할 대라고는 단 한 군데도 없는 참으로 곤궁한 처지의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는 희한한 꾀를 하나 생각해내었다. 생꿩 한 마리를 구하여 화살로 그 꿩의 눈을 꿰뚫었다. 그리고 당시에 아주 권세 높은 재상집 정은 담장 밖으로 가서 그 꿩을 안으로 집어던졌다. 그리고 화살을 차고 활을 든 그는 재상댁 대문 앞으로 달려가 큰 소리로 외쳤다. 내 꿩이 대게 뜰 담장 안에 떨어졌다. 얼른 찾아다오. 때마침 그 소리를 들은 대감이 물었다. 아니, 웬 놈이냐? 어떤 자가 무슨 일로 와서 이렇게 야료를 부리느냐? 예, 웬 한량이 와서 뜰 안에 제 꿩이 떨어졌다고 지금 찾아달라 아우성입니다. 하인이 아뢰니 대감이 그를 데려오라 명했다. 활을 들고 화살을 차고 들어와서 섬돌로 올라서는데 풍채가 우람하고 언변이 능란하였다. 아니, 자네는 웬 사람인가? 예, 소인은 명색 출신으로서 집안이 가난하여 놀고 지내는 고로 가끔 수렵을 다니고 있사옵니다. 활대주가 조금 있습지요. 오늘 우연히 활과 화살을 들고 대감댁 뒷담 곁으로 지나다가 나무 위에 앉은 꿩 한 마리를 발견하였지요. 그래서 소인이 그놈 눈을 명중하여 떨어뜨렸사옵니다. 그 꿩을 찾아가려고 댁의 문 앞에서 아랫것에게 청한 것이 그만 대감님 귀에 들려 잠깐이나마 놀라게 하였사오니 황송하기 그지없사옵니다. 정말 눈을 명중시켰다면 참으로 신궁이로다. 소인이 활을 쏘면 물론 마치지 못하는 경우는 없지만 눈알에 명중된 것이야 우연이지요. 대감이 하인에게 떨어진 꿩을 찾아오게 하여 보니 과연 화살이 눈을 꿰뚫었는데 아직도 푸덕푸덕 움직이고 있었다. 대감이 무변을 칭찬에 마지않던 끝에 물었다. 자네, 지체는 어떠하며 어느 해에 무과를 하였던고? 예, 소인의 아비는 변방의 무변으로 지내시다 일찍 돌아가셨고 그 윗대의 조상에는 더러 방어사를 역임한 분도 있었고 또 병사도 몇 자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지체 좋은 무변이로다. 소인은 엄한 아버지 아래 달리 가까운 친족도 하나 없이 고단하게 지내왔고 현재는 노모에 의지하여 지내고 있지만 가난해서 견디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급제는 이미 10년 전에 하였으나 무세한 고로 지금껏 자리 하나 구하지 못하였사옵니다. 일을 하자면 나라에는 온갖 일이 널려 있건만 일 없이 방황하다니 그 참 딱한 일일세. 그럼 자네 내 곁에 머물면서 현재의 처지를 벗어나는 길을 함께 찾아보는 것은 어찌 생각하는가? 예, 소인 감히 청하지는 못할 일이나 늘 바라던 바입니다. 저의 처지를 헤아려 이토록 염려해 주시니 황감함을 이기지 못하겠사옵니다. 이리하여 대감이 그 무변을 곁에 두고 지켜보니 과연 성심껏 섬길 뿐더러 매사에 민첩하고 능란한 사람이었다. 어느덧 몇 달이 지나 무변이 아뢰었다. 소인이 들은 바로 선전관 한 자리가 현재 비었다 하옵니다.
만약 대감께서 병조판서 어른께 서신 한 장을 써주시면 무난할 듯 하옵니다. 그래? 내 그리하지. 이리하여 대감은 병조판서에게 편지를 써서 올리니 병조판서에게 회답이 왔는데 내용은 이러하였다. 근본은 마침 기난 사람의 청탁이 먼저 이삽기로 다음번 관원을 임명할 때는 꼭 말씀대로 시행하오리다. 대감이 이 서신의 회답을 무변에게 내보이며 말했다. 병판의 답장이 이러하니 우선 다음번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네. 라고 타일렀다. 그러자 무변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횡하니 밖으로 나가더니 집을 지키는 하인을 보고 말했다. 내가 지금 집으로 돌아가야겠으니 네가 들어가서 대감께 아뢰거라. 그리고 지난번 꿩값도 내가 받아가야겠으니 그것도 좀 말씀드려다오. 하고 시키니 하인이 들어가 대감에게 아뢰자 그는 크게 화를 내었다. 뭐라? 이런 고의한 놈을 봤나? 배은 망덕한 데다가 말도 없이 떠나면서 감히 니한테 권값을 달래. 이제야 그놈이 천하에 못된 인간인 줄 내 알았다. 대감은 돈 한 냥을 꺼내 던지며 말하였다. 이걸 갖다 주고 당장 내쫓거라. 대감은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곧바로 병조판서에게 편지를 썼다. 전자에 정탁한 바의 무변이 사실은 절친한 사람은 아니온데 그자가 옳지 않은 사람임을 이제야 알게 되었기로 이번뿐 아니오라 후과에도 아예 올리지 마옵기를 바라나이다. 편지를 받은 병조판서는 청탁을 후일로 미루니 대감께서 노하여 이런 불쾌한 은사로 편지를 하셨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시 답장을 쓰려는데 마침 급히 선전관을 새로 차출하라는 명이 내려왔다. 병조판서는 즉시 그 무변을 후보자 가운데에 첫 번째로 올렸다. 이리하여 무변은 선전관이라는 벼슬을 얻게 되었다. 무변은 즉시 대감을 찾아가 뵈니 그가 큰 소리로 꾸짖었다. 네가 무슨 면목으로 감히 내 앞에 다시 나타났단 말이냐? 무변이 씩 웃으며 아뢰었다. 소인이 죽은들 대감님께서 사랑하옵신 은정을 어찌 잊으리까? 병판 어른의 답장을 보고 소인이 물러나와 권값을 말씀드리고 불러가면 대감께 노여움을 사서 필시 소인에게 벼슬을 절대 주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병판 어르신께 서신을 보내시리라 생각했사옵니다. 그러면 병판 어르신은 청을 들어드리지 못하여 대감께서 불쾌해하신 줄 알고 불안하여 즉시 청을 거행하리라 여겨 그런 버릇없는 꾀를 내어본 것입니다. 대감님과 병판 어른이 과연 소인의 계교에 말려드셔서 소인이 지금 벼슬을 얻게 된 것이오니 대감님 구버 헤아리시어 부디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길 복망하옵니다. 그러자 노기를 띄었던 대감의 얼굴빛이 밝은 색으로 바뀌며 책상을 치고 침을 튀겨가며 그 기쁨에 칭찬을 연신 쏟아내었다. 그 참 용하군. 대단히 용해. 기특한 지고 좋기 장수가 될 제목이야. 무변은 그 후 오래도록 대감에게 성심을 다하여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리하여 대감이 무변을 힘껏 밀어 도와주니 그는 벼슬이 통제사에 이르고 훗날에는 병마절도사가 되었다고 전하여진다. 아득한 옛적 한 시골 마을에 얼굴이 곱고 마음씨도 착한 한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자라서 젊은 부자에게 시집을 갔고 총명하고 귀여운 아들을 낳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무척이나 행복한 여자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그녀의 아들이 막 걸음마를 배웠을 때 불행이 그만 닥쳐오고 말았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급병으로 그만 아들이 죽고 만 것이다. 여인은 슬픔에 빠져 하루 종일 죽은 아들을 부여안고 울었으며 아들을 살릴 방법을 찾아 정신없이 헤매고 다녔다. 그러나 죽음이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를 도와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사정을 아는 마을의 한 사람이 그녀에게 하늘의 옥황상제께 도움을 청해보라고 말했다. 하느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 당신 아들을 어쩌면 살려주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말에 그녀는 곧장 하늘의 신께 도움을 청했다. 하느님, 당신만이 오직 제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데 부디 저를 가엾게 여기시어 제 아들을 살려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자 옥황상제가 나타나 말하였다. 좋습니다. 내가 당신 아들을 살려줄 것이니 우선 고추씨를 구해오십시오. 딴 고추씨는 반드시 가족 중에서 아무도 죽은 이가 없는 집에서 가지고 와야 합니다. 이 말에 여인은 너무나 기뻐서 마을에 있는 집들을 모두 돌며 고추씨를 구하러 다녔다. 혹시 댁에 고추씨가 있나요? 예, 있지요. 있고 말고요. 그럼 혹시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선조 때부터 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지요.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보다 많답니다. 그녀는 이렇게 집집마다 돌며 고추씨가 있는지 물어보았고 다들 흔쾌히 그녀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죽은 이가 없는 집은 찾을 수 없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고 여인은 지쳐 길가에 우두커니 섰다. 그때 마침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세상에서 내 아들만 죽는 게 아니로구나. 어느 집에서나 죽은 가족이 있었어. 게다가 어떤 집이든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많았잖아. 이었고 여인의 슬픔은 석양을 따라 가라앉았고 삶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이치를 깨달았으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아이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와 그녀는 다시 하느님께 고했다. 하느님, 당신이 얘기한 대로 고추씨를 구하러 이 마을 안에 모든 집들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고추씨는 어느 집이나 다 있었지만 죽은 가족이 없는 집은 단 한 집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까? 모름지기 사람은 언젠가는 죽음의 운명을 맞게 되는 것이고 죽음은 사람의 욕망이 충족되기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죽음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되돌리려 하는 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고 할 수만 있다면 죽음이라는 운명을 되돌리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준 히포크라테스나 또 고대의 점성술사들도 사람의 죽음을 예언은 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운명을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인 죽음. 이 운명을 피하기 위해 발버둥 치거나 좌절하는 행동보다는 자신의 삶을 응시하고 자기와 다른 일을 용서하며 사람들과 함께하고 서로 도우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꾸려가는 욕심 없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 가져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인 꿩 한 마리로 출세한 선비는 조선 후기의 한문설화집 교수 잡사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실세한 무변이 기지를 발휘하여 벼슬을 얻는 내용으로 당대의 매관매직 풍토나 또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관직의 자리가 주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중 무변은 이미 오래전에 등과하였지만 의지할 곳 없이 놀고 지내다 벼슬 자리를 얻기 위하여 떠올린 것이 한 마리 꿩을 이용하는 것이었는데 결국 재상을 속여 벼슬을 얻어낸 무변의 기발한 계략은 당대의 민중적인 기질의 일면과 상통하는 부분이라고 혹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옛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벗 인생이었습니다.